네, 유튜브 여러분 하이 1,2,3,4 책책 완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희 영상이 앞부분이 조금 날아가서 앞부분 영상만 오프닝만 다시 찍었습니다. 넓게 넓은 이 밀농장과 그리고 티어 3 작업대 만드는 영상이고요. 그럼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기 바래요. 밀캐줍시다. 밀농장을 만들고 싶어도 밀 씨앗이 없네요. 슬픈 일이다 진짜. 자, 이제 철 50개 정도 모았으니까 모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걸로 철 도구들을 만들 수 있겠죠? 역시나 강철 낚싯대. 오, 검도 만들 수 있어. 활이랑 마법소는 뭐죠? 스태프도 만들 수 있네.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철 곡괭이. 철 곡괭이가 필요해 다. 아, 이거 아무래도 작은 마루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철 곡괭이랑 철 도끼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. 작은 마루만 5개. 이러면 속도가 확실히 붙겠지. 아, 4개구나. 드디어 철셋을 만들었다. 어우, 빠르잖아. 바로 이거야. 철은 좀 캐고 갈까요? 스피드 얼마나 빨라졌는지 궁금한데? 엄청 빨라졌겠죠? 오, 빨라. 아, 이 속도지.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와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. 내 농장 주주를 꿈꾸고 있지. 엄청나게 큰 농장을 만들어야지. 농장 이 정도만 만들까요, 여러분들? 나 갑자기 겁나네. 이걸 왜 다 한다고 했을까? 너무 욕심부렸던 것 같아. 제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. 이 정도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? 농장은 이 정도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? 아, 밀도 때문에 한번 사보기라. 와, 8,376코인. 겁나 많아. 밀토템 한번 사봐야겠다. 그냥 오늘 해야지. 밀토템 3000코인인데 3개 살 수 있어 거의. 토템은 마법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수행합니다. 자동 출력을 위해 컨베이어 볼트를 부착하세요. 그냥 부착하면 아무것도 안 되나? 어? 사기 먹었나? 일단 봐봐. 아니, 그냥 부착했더니 아무것도 안 되잖아. 사기 먹었어. 컨베이어 벨트 무조건 있어야 돼요? 아, 컨베이어 벨트 지금 못 짓는데? 지을 수 있나? 2레벨 작업대로 어림도 없지 않을까? 어림도 없어. 무조건 티어 3 작업대 만들어야 돼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저거 했을 텐데. 그냥 철도댐이나 사올걸. 내 돈으로 밀이나 더 사올걸. 컨베이어 벨트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야? 어, 뭐야, 이거 알아서 되네? 뭐 얼마나 거리에 있는 걸 캐는 거죠? 조금씩 캐는 건가? 속도가 너무 느린데? 아, 캐지긴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네. 와, 내가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를 듯. 그래도 뭐 만약에 엄청 크면 저걸로 하는 건 나쁘지 않긴 한데, 한 몇십 개는 설치해야 되나? 컨베이어 벨트 없는 나에게는 쓸모없는 템이었다. 난 손으로 하는 게 더 난 듯. 일단 밀을 꽉 채워야겠다. 한 번에 돈 벌 수 있는 양을 많이 벌어야겠어. 자, 이제 다 심나? 깔끔하게 다 심나? 드디어 도망가야지. 그리고 공원은 나중에 만들어야겠어요. 자, 838개 간다. 우와! 겁나 웃기네. 와, 다 채웠다. 와, 이거 한 번만 보고 있어야지. 힐링. 와, 938개 가져왔는데 908개 썼어요. 자, 이렇게 농장도 다 지었고 이제 대장간 15개만 녹이면 되겠네요. 금방 하죠.
목도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어. 어? 세 개만 하면 되겠네요. 내가 잘못 봤네. 제작대 3티어 간다. 하루만에 3티어 바로 찍는다. 야, 저거 캐면은 돈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긴 한데. 또 씹는데 더 엄청 걸리겠지? 저 캐볼까요 말까요? 제작대 3티어 먼저 만들어 봅시다. 여기다 딱 설치해놔야겠다. 제작대 2는 집안에 넣어놔야겠다. 집안도 이제 좀 꾸며야 되는데 꾸미질 못했어. 제작대 3티어 뭘 만들 수 있는 거지 이제? 포탈, 미스터리 포탈도 만들 수 있고요.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? 격자. 이건 전에 있었던 거. 제철소, 컨베이어 벨트, 강철 낚싯대. 강철 낚싯대 지금 만들 수 있죠. 강철 낚싯대가 강철 인곳이 필요해. 어? 근데 강철 인곳은 어떻게 만들죠? 강철 인곳은 아마 재련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? 뭐지? 어? 뭐야? 뭐야? 갑자기 이게 뭐야? 아니 이게 뭐야? 뭔 일이죠? 뭐가 나왔네. 뭐 깜짝 놀랐네. 뭐가 나와가지고. 누가 내가 관리자가 와서 날 미는 줄 알았어요. 산업용 용광로 이걸 만들면 강철 인곳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이걸 만들어야겠네요. 레드 브론즈 강철 인곳 여러분들 상업용 용광로에서 만드는 거 맞죠? 맞죠. 아 티어 4 작업대도 있어. 티어 3이 좀 많이 힘들구나. 아 여기까지 완성됐고 작업 3 작업대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. 밀씨앗은 30개 정도 남았고 저거 다 키면 한 3만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. 다 캘 엄두가 나지 않는다. 무서워서 이게 씹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. 토템은 구해봤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컨베이어 벨트가 없으면 좀 쓰기 힘들어요. 칸이 너무 작아서 다음에 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랜덤마이저 말고 아 제철소로 만들면 되는 건가? 아 강철인 곳은 제철소로 만들면 될 것 같네요. 아 제철소네. 산업용 상자 철, 금. 금은 어디서 구하지? 아 금도 나중에 알아봐야겠네요. 할 게 갑자기 팍 많아졌다. 재밌겠네요. 자 오늘 아일랜드 3는 여기까지. 자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시청자분은 VJ님 VGVG라고 할게요. 뭐 따로 이름이 있으신가? 만나서 반갑습니다. 섬 이름 혹시 섬 이름이나 주제 있나요? 없어요? 오케이 내가 지어드릴게. 초보섬 어때? 석재 토템 와 뭐 일이 많아. 돌은 왜 이렇게 많이 구하셨대? 와 이건 보물 상자에다가 그 스토리베리 베리 씨앗만 엄청 숨었네요. 땅 디딜 틈이 없어. 땅 디딜 틈이 없어. 이건 뭐죠? 집인가요? 집 만들려다가 아직 못 만드셨구나. 아 집을 만들려고 석재 토템을 많이 구하셨구나. 그래서 석재 토템 많이 캐고 계셨군요. 이 집 2층 한번 구경해 볼게요. 여기도 계단도 있어. 2층도 있고 여기도 베리 씨앗 한데 자면서 이렇게 약간 베리 따먹는 건가? 배고프면 하나씩 주워 먹는 건가? 집이 되게 귀엽네요. 티어 작업대는 레벨 2네요. 아 저보다 아직 티어 3 작업대까지 못 오셨네. 파이팅입니다. 응원할게요. 와 석재 토템 왜 이렇게 많대? 하나 훔쳐가고 싶게. 와 엄청 많다. 아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드릴 건 없고 일단 섬 이쁜 섬 토끼가 올라있는 이쁜 섬 토끼가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한다. 토끼가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해. 여기 토끼 어디 올려놨어. 자, 유튜브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럼 여러분들 빠이.